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 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부 방송의 진행을 맡은 클라라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릴레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저의 특별한 취미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사 나눌게요. 모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났네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네, 1부에서 모카의 아주 즐거운 네. 바이크 생활을 잘 들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네. 이야기였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이미지가 네. 전혀 이쪽과는 아닐 것이다 생각했는데 좀 단정한 이미지죠?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저의 취미를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아, 요즘에 계절이 계절인 만큼 먹을 것 네. 많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 청고마비의 계절이죠? 네, 요즘에 네. 저는 계속 뭐 인스타라던가 어떤 네. 걸 SNS 볼 때 맛집만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거에도 이 즐거움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가만히 있어도 살이 찐다는 그런 계절인 가을인데요. 네. 그중에서 저는 요즘에 맛있는 카페? 네. 베이크 이렇게 잘하는 네. 그런 카페를 찾아다니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빵 좋아하세요 혹시? 제가 또 아주 유명한 빵순이어서 네. 저는 빵과 커피를 좋아해서 제 이름도 모카잖아요. 저도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취미는 네. 바로 베이킹이에요. 정말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 더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베이킹을 시작한 게 네. 이제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아토피가 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좀 먹는 거, 바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좀 민감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네. 이제 식품 첨가물에 대한 것도 많이 좀 공부를 하게 되고 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주면 어떨까 시작한 게 바로 빵이라던가 그런 간단한 쿠키 같은 그런 제품들이었거든요. 아. 정말 까다롭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재료를 조합하면 더 맛이 있을까 생각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엄마를 연구하게 만들었네요. 아들들이. 아,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해서 처음 베이킹을 했던 때가 아이들이 6살 정도였었고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 아, 그럼 본격적으로 좀 배워볼까 네. 해서 배웠던 것이 그 다음은 또 케이크였어요. 헉, 케이크도 만드세요? 네, 근데 케이크가 정말 빠지다 보면 정말 개미지옥이거든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것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던 버터크림 케이크라는 아.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플라워 케이크라고. 꽃 만들고. 네, 맞아요. 그게 유행을 해서 네. 아 그럼 나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 배우게 됐거든요. 실은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아 그리고, 역시 네. 그래서 다르구나. 아니 소식아. 다르진 않고 공예를 전공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는 그래도 아 어디 가서 좀 부끄럽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케이크 클래스에 첫날 가서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장미를 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 꽃을 짜는 거는 버터크림이라는 걸 아. 만들어서 그거를 파이핑백에 넣어서 네. 꽃 모양을 이렇게 짜서 손에 힘을 줘서 만드는 거거든요. 저도 조금 해봤어요. 아, 해보셨어요? 저도 옛날에 저의 꿈 중에 어렸을 때 꿈 중에 네네. 하나가 빵집 주인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제가 네. 이제 일 잠깐 쉬었을 네네. 때 베이킹 클래스를 해서 아~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네. 제가 쿠키랑 뭐 일반 빵 네네. 만들고 케이크 가서 꽃 짜고 막 이럴 네네. 때 네네.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빵은 사 먹자. 손도 너무 많이 가고 맞아요. 준비물도 많고 네네네네. 정성도 많이 네네. 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고 네네네. 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구나.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첫 클래스에 정말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나는 네. 공예과 전공인데 이거 네. 못하겠냐.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 꽃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웠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카님은 아 이건 사 먹어야겠구나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오기가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름 미대 나온 언니인데 이것도 못하겠나 싶어서 미대 나온 언니.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은 재우고 네. 새벽까지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계속 꽃을 짰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나니까 아 이게 어떤 게 기술에 의해서 되는지를 좀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다 보니까 무슨 네. 기본 과정 베이직부터 시작해서 심화 과정, 지도사 과정까지 이렇게 마스터 과정까지 하다 보니까 네. 어느새 자격증을 취득을 했더라고요. 아니 이제 보니까 네. 선생님이시구나. 이건 취미가 아닌데요, 이건? 그런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직업을 잠깐 이제 케이크 아~ 쪽에 베이킹 쪽에 몸을 잠깐 담궜었죠. 오, 그래서 네. 문화센터 같은 데도 출강을 나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또 코로나가 왔잖아요, 저희. 아, 그럼 코로나 때문에 잠깐 네, 쉬는 거예요,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었는데 또 네. 이제 아이들이 크고 이제 중학교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또 입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같이 겸업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베이킹은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쵸, 그쵸. 제가 베이킹 외에도 다른 것들도 같이 공방을 같이 했었었거든요. 아, 그래도 뭐 하세요? 베이킹이랑 이제 네. 전혀 또 다른 분야긴 한데 네. 저는 피부 관련된 그런 천연 제품?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 아토피니까 또 그쪽에도 또 관심이 있어서 아로마 테라피 그쪽이랑 네. 또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손재주도 네네네네네.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손재주와 그러니까 감각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러신 분들 너무 부러워요. 아 근데 이게 또 기술이라 또 네.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또 비슷하게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네. 네 클라라가 만든 뭐 비누나 뭐 케이크나 보고 싶어요. 네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네, 네 지금은 아 살짝 실력이 많이 네.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기본 실력이 있어서 근데 그 코로나 네. 있는 사이에 약간 유행이나 또 이런 것도 그럼요. 달라지죠. 네 유행도 달라지고. 네. 이게 케이크가 이제 그냥 빵을 잘 만든다고 해서 네. 되는 게 아니라 그 트렌드에 아, 정말 민감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아까 보니까 네. 뭐 강사도 네네네. 해서 뭔가 뿌듯했던 어떤 순간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떨 때 있었어요? 그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의 일인데요. 네. 바로 직전에 고양시에서는 봄에 고양 꽃방람회를 굉장히 그렇죠. 크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꽃을 관련된 네. 주제로 전시하는 거에 이제 케이크로 꽃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전시를 했었었거든요. 오.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저 그 봤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플라워 케이크 협회에서 네. 케이크로 이제 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네. 플라워 케이크죠. 네, 아~ 그거를 전시해서 제가 전시장 부스에 있었었거든요. 정말요? 네. 아마 저 그때 마주쳤을 수도. 그러게요. 네. 꽃방람회에서는 꽃 생화라던가 조화라던가 이런 걸로 전시를 많이 하지만 네. 이렇게 또 먹는 걸로 또 꽃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시면서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이듬해에는 이제 제가 비누도 아까 잠깐 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 그럼 비누로도 꽃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비누 크림을 만들어서 또 네. 꽃을 또 짜서 예. 네 비누에다가 또 이렇게 장식을 했던 거가 아, 있거든요. 그런 약간 종이 비누 같은 얘기예요? 그건 아닌가요? 네, 종이 보면... 비누는 아니고요. 예. 그 크림이 네. 이제 그러니까 비누는 이제 굳잖아요. 네. 약간 크림 상태는 말랑말랑한 상태인데 그쵸. 꽃 모양을 만들어서 데코레이션을 한 뒤에 어느 네.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 말라요. 아 그럼 그 비누인데 꽃 모양이 되는 거죠?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 네 그래서 보통 네. 이제 화장실 같은데 장식용으로 아, 놓으시거나 아니면 향이 때문에. 나니까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먼지가 앉았거나 좀 질리면 이렇게 네. 꽃잎 하나씩 따서 이렇게 네 세안용으로 충분히 쓰실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제가 네 장식용 케이크 뭐 비누 케이크로 판매도 네, 꽤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그 인테리어 하기에도 네네네네. 좋고 누구 선물할 때도 네네네네.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꽃이 금방 져버리거나 하는 생활은 좀 그런 아쉬움이 그쵸. 있잖아요. 그런데, 아깝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비누 케이크 만들고 했던 걸로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문화 공간에서 전시 네.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번 했어요. 전시도 하셨어요? 네. 아니 이런 이런 인재가 저 같이 있구나. 네, 그래 그랬는데 좀 쉬고 있네요. 아, 그러게요. 코로나 덕분에 제가 클라라를 만났네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배우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이제 계속 배우고 싶은 네. 그 열정이 사그러들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코로나 있기 이전에는 네. 제가 멀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구나 부산까지 가서 클래스를 들었고요. 아. 네, 새벽 기차 타고 가서. 아, 바쁘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의 세미나 일본 같은 데 가서는 제가 강의도 하고 네, 케이크 클래스 세미나도 듣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정도 과정에서 어느 네. 정도 경지에 오르려면 네.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이제 케이크 공방을 차리기까지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요즘에 손에 정말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정말 트렌드에 민감하기도 하고 네.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 친구들은 뭐 6개월 안에도 창업을 해요. 그래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다가 아니, 멈췄는데. 다시 시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를 네네. 막 계속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아,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수강생 분 중에 하나는 그분은 정말 손재주가 그렇게 있진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 네 번의 수업이었지만 그거를 제가 비용을 안 받겠다. 어떻게든 이제 아, 과정을 수료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오시게끔 해서 저와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하하, 뭐 네, 어떻게? 근데 기한이 1년이 지났어요. 네. 그런데 카페를 창업을 하셨어요. 창업하셨어요? 네. 근데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어머, 힘이 나네요. 그 얘기 네. 들으니까.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실력을 네. 뛰어넘는 연습과 네. 새벽까지 노력. 연습을 하셨대요. 하겠네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나서는, 못할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운전을 시작했잖아요. 운전을 못 했다가.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혹시 베이킹이라는 취미 생활에도 혹시 단점이 있나요? 네, 단점이 있죠. 뭘까요? 살이 아, 찌죠. 맞아, 맞아. 살이. 살을 또, 생각을 네. 안할 수가 네. 없네요. 계속 만든 게뭐 남거나 하다 보면은 네. 먹기도 하고 또 재료를 테스트할 때 그런 것들 케이크 같은 거를 많이 먹어보니까 네. 네, 살이 많이 찝니다. 아, 그래요? 하면서 그때 많이 많이 쪘었어요? 어, 쪘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5, 6kg 정도는 예, 아. 증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코로나 때 이제 잠깐 쉬다 보니까 빠져야 되는데 또왜안 빠질까요? 찔땐 금방 찌는데 빠지진 않아. 네, 그쵸? 미스터리네요. 그런 것들이 단점이지만 네. 그래도 장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재주가 없는 분들도 네. 걱정 말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네. 요즘은 어떤 분야가 또 떠오르나요? 이 베이커리 쪽에서? 베이킹? 네. 네. 저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제가 공방 운영을 못해도 트렌드는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 가지씩은 뭔가 배워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화과자? 네. 일본식인가? 일본식의 꽃 모양 되게 네, 꽃 예쁜 거. 모양도 있고 약간의 무슨 과일 모양도 아, 너무 있고 예쁜데 좀 달아요. 네, 맞아요. 엄청 달아요. 네, 그 네, 과자를 만드는 과정을 아,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그맣게 화과자 공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왜냐면 이게 재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아,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준비하기가. 오히려 좀더 쉬운가봐요. 네. 케이크는 케이크 시트도 구워야죠. 크림도 만들어야 되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화과자는 모양만 예쁘게 만들고 그 기본적인 재료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화과자를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달아요. 달아요. 달아서 네. 그래서 그 당도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가 제일 큰 관점이긴 해요. 왜냐면 빵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도 이제 너무 단 거는 많이 못 먹지만 네. 그래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빵순이들이니까. 그쵸. 커피랑 계속 계속 먹으면 계속 먹죠. 먹어요. 네, 계속 먹는데 네. 화과자는 단점이 2개 이상은 먹지를 못할 것 녹차 같아요. 같은 거랑 먹으면 조금 네, 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있으면 좀 일반인들한테도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좀 궁금해요. 그막빵 같은 거 만들고 케이크 만들 때 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드세요? 행복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저는 이제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네, 뭐 만약에 없어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한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주문하거나 케이크를 마련을 할 테니까 그런 행복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만드니까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아이들은 엄마가 만든 뭘 제일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하기에 약간 부끄러울 때 이제 가족들한테 우선 그 테스트를 귀한 걸 하잖아요. 너무 흔하게 아, 네. 먹으니까. 그래서 막
네, 유통기한 지나서 버린 케이크도 엄청 많고, 진짜요? 네, 그랬던 어, 것 같아요. 미리 알았으면 제가 네. 먹었을 텐데. 또 나중에라도 네네. 혹시라도 뭐 클래스를 여시면 네네. 연락 주세요. 제가 여기, 수강주방에 네, 단팥빵 식구들 다 초대해서, 배워야 되겠어요. 네, 한번 클래스를 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모카님과 저의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이크와 케이크 이야기. 전혀 상반됐지만 각각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취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클라라. 모카였습니다. 네, 행복한 가을날 맞이하시기 바래요. 고맙습니다.